안녕하세요. 메디톡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중앙화 예측시장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 역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 피트 빌 클린턴 해리스 편 맞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진짜. 이제 그때 이게 뭐 갑론을박이 많아. 그냥 자기가 이게 뭐 우리나라 선거도 아니지만 그쵸? 아니 뭐 그거야 뭐 떠드는 거야 맘이니까. 근데 뭐 언론이 편향됐느니 뭐니 뭐 말이 많아요. 하여튼 왜냐면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많은 표를 얻고도 졌는데 그때 당시에 다 언론이 힐러리만 떠들고 뭐 트럼프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국내 언론이 편향되고 그 꼴 좋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언론들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워낙에 많으니까 다양한 채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리스가 그 전당대회만 할 때만 해도 약간 분위기가 좋았어요. 약간 그게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때보다는 약간 떨어진 기세가 보이죠. 느끼기에. 그 당시에 오바마랑 클린턴까지 출동하는 이쪽 편하고 그쪽은 아예 부시도 안 나오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외로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공화당 일부 인사까지 해리스 전당대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엄청 막 밀어붙이고 막 굉장히 좋았어요. 오바마가 연설할 때만 해도 완전 그것도 뭐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편드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되게 지지율이 좋아 보이잖아요. 항상 그걸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내 편끼리 모여 있으면 와 하니까 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인기 없는 데 가면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그게 빠지는 함정인데 어쨌든 지금 그 해리스가 그때 뭐 기세를 올리는 듯하고 여론조사도 좋게 나오다가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붙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앨런 머스크가 주로 얘기한 건데 사실. 뭐 앨런 머스크 솔직히 대단하죠. 그 어떻게 집계로 그 리워드 영상이 아니었잖아요. 리와인드 영상이 아니었죠. 하늘에서 우리 다들 그 리와인드 영상 밈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이. 우주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집게로 잡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떠오르는 거를 거꾸로 돌린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진짜로 우주선이 떨어진 걸 집게로 잡았어요. 챕스틱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죠. 트럼프를 워낙 지금 지지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전기차 만든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친해져서 지금 유세 현장에도 나타났죠.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트럼프 편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하 발언을 하면서 고양이를 주면은 내가 너한테 애를 주겠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금 굉장히 지지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그 근거로 또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이제 이 암호화폐 베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벌써 이기고 있는데 이게 예측이 미리 점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뭐 금이나 달러에 연동돼가지고 안정적인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베팅 사이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선 뭐 지지도 여론조사 가지고 이거 돈을 베팅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저기도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게임으로 하는 도박을 현금으로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일부만 허용을 해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대부분 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고 요 사이트에서 폴리마켓이죠.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요 8월달, 7월달부터죠.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이 베팅 금액이 올라오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다. 누가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걸면서 거짓말을 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진보랑 보수가 가치가 밥을 먹여주진 않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진보 보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진보 보수의 가치를 따르진 않거든요. 뭐 물론 북한은 따르더라고. 배고픈데도 따르긴 하는데 절대 존엄이라 거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돈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보수여도 내가 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진보에 돈을 걸 거란 거죠. 앨런 머스크 주장은 그거예요. 이건 진심이다. 내가 보수 트럼프를 지지해도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면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돈 따기 위해서 해리스에 걸 거니까 이건 진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폴리마켓에 지금 요 베팅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팅 금액 오른 게 다 어디냐? 물론 지금 월드 시리즈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LA 다저스냐, 뭐 뉴욕 양키스냐, 뉴욕 매치냐, 뭐 클리블랜드냐 그것도 지금 있어요, 여기. 근데 뭐 대선이 지금 3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압도적이죠, 사실. 일단 월드 시리즈는 LA 다저스에 베팅이 많이 되고 있네요. 자, 뒤로 가고 있습니다. 낮은 베팅이요.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이 뭐냐면 다 대선. 미국 대선에 관련된 게 여기서 치솟는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베팅이 저 폴리마켓에서 베팅 금액을 다 주도를 했어요, 지금. 주도를 했고, 여기서 폴리마켓 시장 점유율의 그, 폴리마켓 시장이 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 3대 시장이 있는데 3대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폴리마켓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베팅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저 플랫폼이 다 저기를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뭐 공중파에서 나오는 보도들도 다 2%, 1%로 바짝 붙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역전이 다 일어나가지고 10월 초에 9월 달부터 급격히 치솟았어요. 트럼프가 급격히 치솟고 10월, 여기 10월 4일인가요? 10월 4일 정도에 지금 여기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격차가 10%가량 벌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벌써 이게 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 클린턴이 또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똑똑한 거예요. 화내면서 나 토론 안 하겠다. 왜 토론 안 하겠다고 했어요. 말하면 일단 뭐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아예 안 해야 돼, 그냥.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면 실수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토론 한 번 하고 끝났잖아요, 지금. 트럼프 말 절대 안 한대요. 그렇죠? 왜냐면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 클린턴이랑 오바마는 엄청 열성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쪽은 부시는 입 닫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근데 여기서는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부시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됐다, 지금. 왜냐면 여기에 지금 연설하는데 뭐를 꺼냈냐면 지금 이민자 문제가 완전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완전 장벽을 세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 첫날부터 장벽을 세서 다 지금 이민자, 기존에 있는 이민자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해리스랑 바이든은 이걸 포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물론 지금 바이든은 이제 물러날 거지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해리스가 지지율이 좋을 때만 해도 바이든을 너무 자극했다. 바이든을 살살 달래면서 갔으면 트럼프가 압승했는데 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괜히 자극하지 말고 좀 구슬려가지고 파트너로 잘 조금씩 공격하고면서 갔으면 트럼프가 됐었는데 좀 머리를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트럼프가 올라오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얘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뭐 이게 무슨 빌 클린턴의 일부러 무슨 트로이 본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꺼내버렸냐면은 얼마 전 조지아에서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굳이 꺼낼 이유가 있나 여기서? 이게 올 초에 바이든이 그 대선 주자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미친 그 놈이 그 조깅하는 여자 죽인 거. 여기 또 조깅을 하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가 죽였어요. 이 여자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여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조지아주. 조지아주 지난 대선에서 50대 50 동률 나온 데 아닌가요, 거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곳인데 얼마 전 조지아에서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지금 대선 30일 앞두는데 또 꺼냈어요. 아픈 그거를. 그래서 모두 제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뒤에 얘기를 그냥 했으면 됐는데 미국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애기가 없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를 그걸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괜히 또 자극을 시켰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괜히 이걸 해주려다가 지금 공격의 빌미를 삼았습니다. 이제 트럼프랑 벤스가 이걸 막 치고 들어올 거예요. 야, 클린턴도 인정했네. 저 불법 이민자가 막 살해를 하고 당하는데 지금 살해를 하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이민자를 받는다고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하고 해리스 때 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로 잡힌 사람의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가장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잡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인데 이게 빌 클린턴이 괜히 그거를 꺼내버렸어요, 이 아픈 과거를.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30일 동안 엄청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오늘은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는 없었고요. 연설만 쫙 있었습니다.
자, 카시카리. 자, 여기 나오죠. FOMC 비투표자.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많이 나오네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어쨌든 회의록엔 공개가 돼요. 우리 FOMC 회의록이라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회의록에는 투표권 없는 사람의 의견도 실립니다. 근데 어쨌든 투표권이 없다는 거는 이 의견을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매파로 알려져 있긴 해요. 닐 카시카리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뭐 거기서 패널 토론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3시에는 윌러 연준 총재. 이게 2인자 또는 3인자로 여겨지는 분이죠. 2인자 또는 3인자. 여기서 연설했고요. 카시카리 바쁩니다.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에 또 나와요, 여기서. 여기 지금 연준 의장 카시카리가 연설을 했다. 네, 연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Q&A랑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연설밖에 없어요, 오늘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연설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랑 비자 마스터 뭐 이런 게 있죠. 비자 마스터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차이가 결정적 가장 큰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비자 마스터 카드는 직접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일부 떼어주는 구조예요.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발급자가 직접 발급자 구조입니다. 자기가 직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판. 우리 뭐 하나투어 보고 간판 여행사라고 하고 노랑풍선 보고 직판 여행사라고 하잖아요. 하나투어는 동네에 대리점을 두고 그 대리점에서 간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간판 여행사라고 하는 거고 노랑풍선은 직판으로 직접 소비자한테 팔기 때문에 직판 여행사라고 하죠. 이건 똑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소비자에게 직판을 하는 것이고 비자 마스터는 간판입니다. 그 간판을 단다의 간판이 아니라 간접 판매 간판입니다. 자, 어쨌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래서 수수료 구조가 수수료율이 더 좋다. 자기가 먹는 수수료율이 더 좋다는 거. 그게 결정적인 차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난 분기 실적이 최고였어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었어요. 16.3빌리언 달러가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8% 성장했었고 순이익도 39%가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44% 늘었고 그 조정을 했더니 좀 21%로 줄었습니다. 줄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조정 순이익은 예상치가 166억 7천만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비용 관리랑 비즈니스 규모가 증가해서 성장 환경이 지금 둔화되는 상황이지만 모멘텀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27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52주 1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고요. 지금 이 정도 가치는 작년 대비 두 배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두 배가 올랐어요.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것만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맨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얘기를 한 거죠. 저. 아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세계에서 다 쓰는 카드 아닙니까?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 카드를 막 긁고 다닌다는 건데 발급을 새로 엄청나게 받고 그러면 이게 무슨 경기가 좋고 경기가 강하고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뭐 저기 나타내는 거라면 당연한 건데 혹시 뭐 맨날 그 금리 물가 가지고 뭐 의심을 하니까 물가 고용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연준이 무슨 뭐 고민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그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이 좋은 게 그럼 가짜인 거라면은 그냥 그거라고 했잖아요. 지구 멸망 하루 남아 가지고 막 쓰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랑 고용을 두 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연준의 일인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정점을 찍어 버리면은 그 고민하는 게 다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물가랑 고용을 고민하는 거는 약간 소비자랑 근로자의 입장이에요. 이게 소비자랑 근로자가 힘들면은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가 좋아지면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근데 복지가 나빠지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아까 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느냐. 근데 지금 장기 투자자에게는 높지 않다는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조정순이익은 3.28을 예상하고 있는데 2분기에 3.49 나왔으니까 2분기보다는 살짝 작은 수치나 거의 유사한 수치죠.
그다음에 매출. 매출은 매출이 166억 7천만 달러니까 매출이 166억 3천만 달러였던 2분기에 비해서 조금 는 것으로 나오죠. 조정순이익하고 지금 똑같이 써 있네요. 조정순이익하고 똑같이 써 있고, 예. 조정순이익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오전 7시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경영진이 말한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다른 신용카드랑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나 여행이나 외식 이런 부유한 고객들이 하는 거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여행, 외식 지금 삶이 어려워가지고 막 아까 이민자들이랑 막 이런 거 많죠. 히스패닉이라 막 줄여서 쓰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여행, 외식을 먼저 다 줄여요. 다. 왜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 하죠. 근데 엔터테인먼트, 여행, 외식 부분이 계속 는다는 거는 고소득층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다는 게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엔터테인먼트, 여행, 외식 분야가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우린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금요일 실적. 이게 아마 연준이 뭐 물가와 고용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경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사살을 해주는 실적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줄 매드평입니다. 미국은 카드가 익스프레스라 주식도 특급인가 봐.